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자, 지난주에 금요일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덜 오른 종목을 찾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관련주는 좀 낙폭 과대해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 개념들을 조금 더 재조명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CPI, 즉 물가가 예상보다 덜 나왔다라는 쪽에서 예상치 하회하다 보니까 시장의 시각들이 그러면은 성장주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이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관련 쪽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카카오페이의 지난 금요일 상한가도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무엇보다 이제 가격 메리트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떤 금융적인 변화가 나와야 그때 이제 밸류가 재산정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낙폭 과대 이후의 변화를 좀 더 체크해보자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 인터넷 관련된 쪽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하락했나 찾아보다 보니까 먼저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더존비즈온입니다. 이 회사도 이제 낙폭이 지난 2년 전에 고점 13만 원대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70%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는 고밸류를 받았는데 지금은 실적이 약간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뭐 적자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낙폭이 큰 게 아니냐라는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관련된 쪽에서 주력하고 있는데 이쪽은 한번 세팅이 되게 되면은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AS나 또 계약이 확장되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보안, 그룹웨어 이런 쪽까지 확장시키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련된 어떤 IT 서비스 쪽에서도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의 실적은 아무래도 예상보다 작년 대비해서 좀 위축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인건비겠죠. 인건비가 벌써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은 현금 흐름은 양호합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누적적으로 한 4천억 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과 삼성생명 을지록 사옥이죠. 이쪽을 인수한 뒤에 갖고 있는 기업 부동산의 가치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그렇게 낙폭이 컸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약 한 3만 4천원대 안쪽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저항 때 한 4만 2천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의 무게를 두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1천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관련주 가격 메리트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더존비즈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네. FCBG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삼성전기가 지난주에 그 관련된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를 좀 했죠. 뭐 그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혹은 연초에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기판 시장을 철수를 하면서까지 이 시장에 대해서 핵심을 그 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버형 FCBGA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그러니까 그 부품 공급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LG 이노텍도 이제는 관련된 인원을 충원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품 출시를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IT 제품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서버형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있고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당분간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대장주는 삼성전기가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YMTE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후발주자긴 합니다만은 좀 안정적인 매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C BGA 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삼성전기, YM텍, 대덕전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저는 휠라우 홀딩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의류주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또 환율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원화가 강세를 띠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아직 4분기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3분기까지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미리 이미 선주문이 들어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을 겨울은 옷이 좀 두껍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그 매출 수익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골프 시장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최근에는 테니스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테니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년 수익성을 성장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보면 6월달 저점을 찍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 1년 내내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3만 원대를 바닥을 찍고 박스권 3단 3만 5천 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모습이 이어진다면 저는 한 3만 8천 원대까지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3만 1,500원, 그 최근에 허리죠. 박스권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류주 중에서 휠라홀딩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8천 원, 손절가 3만 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